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작년이 아니죠. 2019년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제 그 CMO, 백신 생산, 이 모더나였죠. 네. 모더나 위탁 생산을 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그 CMO 성공에 이어서 이중항체 플랫폼으로 CDO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을 2011년부터 하는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년째 단독 부스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 부분 가동 외에 위탁 생산하고 있는 CMO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글로벌 제약사에서 여러 가지 앞서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셀트리온에 버금가는 네. 복제약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CMO인데, 그 중에서도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까지 하면서 CMO뿐만 아니라 CDO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을 보면 지금 1공장, 2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는데, 생산 능력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생산 능력이 훨씬 더 좋네요. 그리고 공장 면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보면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될게 뭐냐면 이중항체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중항체 블록 플랫폼 쪽에서 이제 신규 다중항체 관련 신약 개발 쪽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고요. 이 이중항체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에 항암 신약 쪽에 기술 수출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다. 임상 2상이 통과되거나 임상 3상까지 간다면 기술 수출 내지는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바이오 관련 주들 쪽이 흐름이 그동안 좀안 좋았다가 지금 시장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 네. 있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한번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성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면 작년도 매출이 1조 5,600억, 그다음에 올해가 영업이익이 5,300억이었는데 올해가 2조가 넘어갈 것 같고요. 이게 영업이익이 6,70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그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한30% 가까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또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과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한데, 지금 흐름은 그다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뭐 신저가를 깨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올해 1월 28일 날 기록했던 68만 원이 가격대가 최저가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현재 81만 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성장성이나 이런 쪽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들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 지루한 박스권에서 대부분 다 던졌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역시 주봉상으로 보면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을 조금 높여가고 있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78만 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고요. 박스권 상단은 지금 85만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요 박스권에 있겠지만, 제가 보면 이제 계속적인 신약 개발 모멘텀, 그다음에 CMO,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네. 지금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오고 변이 얘기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성장성은 저는 계속적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전 한 90만 원 정도 연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해서 실적과 함께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영업이익이 호조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영업이익은 30% 매출하는 2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종목 전반적으로 성장성이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요. 박스권 움직임이기는 한데 하단은 78만 원 그리고 상단 한 90만 원 정도까지 연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